여러분 인간이 굉장한 것 같아도요, 내가 누구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것도 모른다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로 대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모르겠다 이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다 내린 결론이,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로 대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 유명한 사람이 몰라. 그 유명한 철학자가 모르고. 쇼펜하우어가 한 번은, 그 유명한 철학자요, 근데 염세주의 철학자라 그렇지, 쇼펜하우어가 그 질문에 빠졌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사냐, 어디로 가냐, 그걸 몰라가지고 공원에서 고민하면서 내가 누구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고민을 그래서 통금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공원지기가 누가 공원에서 왔다가 여보시오, 누구요, 어? 어디서 왔어, 그 어디로 가는 사람이요, 물었어.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그 질문에, 나도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요. 아니 그 유명한 철학자가 모른다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시골 할머니도 알아. 어? 어디로 가?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어딜 가? 하늘나라로 가지. 어디서 왔어? 하나님께로 왔지. 왜 살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이게 말도 안 되면 불신자고, 그 말이 되면 그게 신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러지, 하나님이 가르쳐주니까 아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 인간이. 이거 연구해서 알아 지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알지. 여러분 솔직히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자식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러지, 진짜인지는 또 모를 수도 있잖아. 그죠? 그죠? 솔직히 우리 아버지도 몰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 딱 아는 분이 한 분 있어. 누구만 알아? 무슨 하나님 말고 우리 엄마만 알아. 그 얼마 전에 영화 가운데 My Father, My Father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My Father 갖고 이제 그 아기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가지고 거기서 좀, 이게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건데 이제 거기서 좀 잘 됐어요. 갖고 이제 자기 아빠를 찾으려고 한국에 나왔어. 그런데 이제 내가 뭐 이제 아침방 KBS 아침마당 그걸 하잖아. 제가 이름은 잘 모르고요, 기억이 전혀 없고요, 뭐 고아원에서인가 버려졌는데요, 아빠 찾으러 왔어요. 그게 이제 이게 하니까 그걸 딱 듣더니 아빠가 드디어 나왔어. 근데 그 아빠가 나왔는데 감옥에 사형수야. 그 아빠가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놈을 딱 찾았어. 막 아빠 하고 찾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친아빠가 아니야. 아빠는 아빠인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엄마가 그 친아빠하고 임신한 상태에서 지금 아빠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진짜 아빠가 누군지는 누구만 알아? 엄마만. 걱정스럽네. 또 다 DNA 검사하러 갈까 봐서. 근데 나는 우리 아빠가 맞아. 정확해. 왜? 유전 인자가 조사 안 해봐도 뭐 똑같여. 내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내 정체성을 유일하게 아는 분 우리 엄마.
마찬가지로 우주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 그분만이 알아, 그 비밀을. 그분이 알아서 얘기해줘서 아는 거야. 아니, 답이 없는데 거기 왜 앉아있어? 나 참 안타까워서 그래. 아니, 답이 있는데 앉아있어야지. 답이 없는데 왜 앉아있어? 어? 아니, 답이 있는데 앉아있어야지. 근데 왜 앉아있냐? 있을지 몰라서. 있을지 몰라서. 그러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고 귀한 거예요. 아멘? 참, 그래서 이런 참, 저런 참, 나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게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지금도 나한테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 안 먹어? 안 먹어도 되지, 물론. 그러나 진짜는 먹어, 안 먹어? 먹지. 왜? 혼인잔치. 혼인잔치. 잔치에 아무것도 없이 혼이 안 없잖아.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잡섰어, 안 잡섰어? 잡섰죠. 창세기 18장, 19장 보면 천사들이 아브라함 집, 로세 집에 가서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죠. 그 봐. 그러니까 먹어, 안 먹어? 먹지. 근데 이제 문제는 먹는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럼 먹고 똥은 어디다 쌀까? 야, 나는 그것이 또 궁금했던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거를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사님,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음식을 먹는데요, 그럼 먹고 똥은 어디 싼대요? 그럴 때 목사님, 너는 맨 쓸데없는 것만 물어보냐고. 아, 근데 나는 왜 그런 것이 궁금해. 네. 그래서 그냥 물어봤더니 쓸데없는 거 물어본다고 혼나기만 했어요. 그게 계속 궁금해요. 근데 물어볼 데가 없더라고, 목사님도.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답을 주는데요,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영혼은 똥구멍이 없대요. 그러니까 완전 신령한 음식을 먹으니까도 괜찮지만 육신적인 음식을, 왜 창세기도 나왔잖아, 예수님도 잡섰고, 그렇게 먹어도 걱정이 없는 건 완전 연소되기 때문에 걱정을 없대. 그런 식으로 계속 내가 물어봤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알아맞춘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나는 중요한 건 내 말이 꼭 맞는지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계속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날 보고 그래.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마라. 그 먹는 즐거움이 하늘나라에서 없을 리가 없다는 거지, 내가 볼 때. 성경에도 보면요, 그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야. 그 말도 있어. 그렇지만 하늘나라는 임금님의 아들의 뭐와 같으니? 혼인잔치와 같으니.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나는 걸 먹을 때까지는 이제 먹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도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뭐 성경이라는 건 꼭 뭐 이쪽 말도 나오고 저쪽 말도 나오니까 뭐 아예 안 먹어도 되지. 뭐 영이 뭐 뭘 먹어? 그래도 아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천국 가도 아마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큰 건데. 난 그래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천당 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지옥 갔는데 먹을 게 많으면 아마 다 내려갈 거다 먹으려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여러분 삶에 뭐가 머물지 않게 해라? 악이 머물지 않게 해라. 왜? 악이 머물면 그 악으로 끝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 악에 뭐가 달라붙어? 마귀라는. 그 마귀가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니까 다 인간이 하는 줄 알아. 아니야.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아담이 먹은 줄 알아. 그래, 먹기는 아담이 먹었지만 그걸 아담이 먹게끔 역사한 놈이 누구요? 그게 마귀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냐, 그 얘기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이 복잡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인간이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마귀와 짝하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근데 이놈은 마귀는 나타나지는 않고 숨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마귀는 모르고 하나님 대나무대나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어. 알지도 몰라가지고. 진짜 인간이 웃기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이고 그래 이래야 돼. 하나님 안 계셔? 아 계셔요. 안 계셔. 목사님 봤어요?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어떤 엄청난 일 당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심하냐 또. 진짜 말하는 거 보면 인간이 아유 나도 인간이지만 진짜 인간이 웃겨.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 속에는 저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요. 처음에는 잘 나갔어. 처음에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힘이 함께 오니까 막 뭐 했어. 아 근데 이제 자꾸 하나님 뜻대로 안 살으니까 힘이 빠져가. 자 여기 중요한 얘기 또 하나 하고 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사람이 뭐가 넘쳐? 힘이 넘쳐.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뭐가 빠져가? 힘이 빠져가. 꼭 맞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야. 힘. 기.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를 불어넣어 줬다? 생기. 생. 기.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기를 부른다. 마귀란 놈은 인간에게 뭔 기를 불어넣을까? 그러면 전에서 말을 해봐. 사기를 불어넣겠지. 죽는 기운을. 그러니까 벌써 사기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자꾸 죽어. 그게 병이야. 생기가 자꾸 오니까 막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어떤 때 입술이 부르틀 때가 있어. 똑같이 생활.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먹는 게 부실하면 부르터더만. 근데 그걸 알았어요. 제가 해마다 1월 1, 2, 3일 날은 금식 성회를 하거든요. 저와 전 교인이 다 금식 성회를 해. 이렇게 다 금식을 했어. 아 그랬더니 또 뽈차라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했으니까 금식했으니까 그냥 쉬어야 되는데 또 그래 나가서 찾아 하고 찾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찾어. 근데 내가 지금 뭘 잊어버렸어? 굶었다는 걸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에너지는 똑같이 썼는데 먹은 놈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리고 부흥이 갔는데 막 입술이 두 군데가 터져버렸어. 왜 그랬을까 봤더니 먹은 게 없으니까. 자,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내가 지쳤다? 다 사람들은 지치면 일을 많이 해서 지친 줄 알아. 아니야. 그 말도 맞지만 공급되는 힘이 약해서 지치는 거야. 번아웃은 일 많이 해서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공급되는 힘이 없으니까 번아웃 되는 거야. 아이고 저렇게 힘들게 살더니 쓰러졌어. 그게 그 말도 맞지만 힘들게 사느라고 뭐를 못 해줬어? 공급을 못 해줘. 공급. 원리야. 빛이 많아서 부도나는 게 아니야 이 바보야. 벌이가 시원찮아서 부도나는 거지. 우리나라 부자가 뭐게? 빛 많은 게 부자야. 뭔 말인지를 알아들여. 여러분은 왜 부자가 아닌 줄 알아? 빚 없으니까 그래요. 왜? 돈 없으면 빚을 안 줘.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나 뭐 대우나 전부 한때 떠들었던 게 부채율을 200%로 낮춰라. 부채율을 200%로 낮추라는 게 뭔 말이요? 자산이 100억이면 빚은 얼마라는 거요? 200억이... 자산이 10조면 빚은 20조... 그러니까 부자는 빚 많은 게 부자요. 그런데도 왜 가? 계속 벌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힘만 공급되면 번아웃 되지 않는 거예요. 벌써 번아웃 됐다 그 말은요. 힘들었다 그 말은 조금 맞는 말이고 공급되는 힘이 약해졌다. 그래서 번아웃 되는 거예요. 공급되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만 계속 불어넣어주면 생기. 그런데 문제는 생기가 안 오고 사기가 들어오면 죽은.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뭐가 팍 왔었는데 생기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생기가 빠지고 사기가 오니까 힘이 점점 빠져. 그때 나타난 놈이 골리앗이란 말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골리앗이 센 줄 알아. 아니요, 골리앗이 센 게 아니고 사울이 약해진 거지. 예. 가지고 대책이 없어. 이놈이 키가 2m 90이요. 2m 90. 얘는 진짜 시대 잘못해. 요새 나왔어요, 요새. 요새 나오면 그냥 NBA 농구선수요, 그냥. 껴다닐 것도 없어. 바스켓만 그냥 덮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골 날라면 참 쳐내기만 하면 되는 한 골도 안 먹어, 한 골도. 그러다가 이제 종료 30초 남으면 투벅투벅 가서 하나만 넣으면 항상 2대0으로 이겨. 그냥 매달 따버려. 시대를 잘못 탔어, 얘는, 진짜. 그놈이 뭐, 그때 아무도 못 나갈 때 다윗이 나갑니다. 보세요. 다윗이 힘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오. 뭐가 와서 나간 거야? 생기가. 그 속에 이미 누가 계셨으니까? 성령이. 근데 아유, 내가 이거 신방 한 번만 갔으면요, 골리앗은 안 졌어요. 아유, 진짜 나는요,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나는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지는지 금방 알아. 이 등신이 이렇게 했으면 이겼어. 나와요! 나와요! 이랬으면 이겼어요. 계속. 나올 놈이 없는데, 뭐, 이스라엘은. 계속 그랬으면 이겼어. 근데 이 등신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가 누구냐? 실명 거론을 잘못한 거야. 그냥 나와라 나와라 계속 나와라 그러면 나올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순간 십계명을 범한 거잖아. 여호와 이름을 망령. 그때 다윗 속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거니까 확 돌아버린 거야. 여기서 전무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만 거론 안 했으면 다윗이 계속 구경했다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여호와 여호와 예 이놈 새끼 임금님 내가 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딱 보니까 안 되겠어. 벌써 키가 조그만해. 안 되겠다. 아닙니다 임금님 내가요 양치는 목동인데요 내가 사자도 찢어지고 곰대 잡을 시켜서 내가요 저놈 새끼 죽여버릴게요 내가. 그나마 대안이 없으니까 되겠느냐. 네. 그러니까 갑옷을 입혔어. 그래서 입었더니 막 코트요 코트 막 절커덕 절커덕 절커덕. 그러니까 안 되겠나이다 벗고 목동은 땅 있고 돌 다섯 개 딱 들고 나가요. 사울이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 아무리 봐도. 왜냐 벌써 체격이 총이나 있어야 어떻게 총을 쏘지. 그게 뭐 그냥 맨몸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걱정돼가지고 되겠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임금님. 저건요 등치가 커가지고 아무렇게 던져도 맞아요 저것은. 봐요. 봐봐요. 기가 빠지니까 크니까 졌다. 기가 들어오니까 크니까 저것은 대충 던져도 다 맞는다. 그게 기, 기. 그 기를 누가 주어주신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적지요. 근데 사실은 땅이 좀 적지요.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30개 나라 중에서 남북을 합하면 우리가 지금 7천만, 8천만인데 인구 8천만 가지고 있는 나라도 흔치 않아. 남북을 합하면 땅이 좀 적어서 그러지. 근데 적다고? 싱가포르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런데 선진국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부가가치가 높아. 부가가치. 부가가치 시작. 그 잘 못 알아듣지 뭔 말인지. 예. 영국의 메뉴에 박지성이하고 같이 뛰는 선수 중에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어. 호날두 그 키 크고 응? 걔 하나가 받는 몸값이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23명하고 아마 비슷할걸? 아마 더 많을걸? 그게 뭐요? 부가가치야. 부가가치. 아, 그러니까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구나. 부가가치가 중요해. 그래서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선진국이야. 뭐가 높아서? 부가가치.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높여야 되겠구나? 그렇지. 그 부가가치가 개인 경쟁력이고 국가 경쟁력이야. 아, 우리나라가 적은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뭐를 높이면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효리는, 이효리 양은 한 번 노래 부르면 몇 천만 원 줘야 돼. 에? 그러니까 자기 몸을 차고 만들고 노래를 개발을 해서 뭐를 높였어? 부가가치. 지난번에도 막 사건이 막 터져 났잖아. 우리 또 장, 미스 장 있지? 에? 장 가수 있잖아. 장윤정? 에? 장윤정. 어. 그 장윤정도 그 아주 몇 천만 원짜리야. 송대관 태진아 씨도 돈 천만 원 줘야 돼. 한번 부를 때마다. 응? 맞박이 있지? 이거 맞박이? 이거 맞박이도 한 300만 원 줘야 돼. 부를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은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500원씩 내야 하잖아. 신기하잖아. 어? 아니 효리 배꼽하고 우리 배꼽하고 뭐가 달라? 여러분 배꼽은요 솔직히 잘생긴 배꼽 못생긴 배꼽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봐야 배꼽인 것을 뭐 그러죠. 그런데 그 작게 얘기해서 배꼽이 보일랑 말랑 보일랑 말랑 그 몸매에서 나오는 춤과 노래가 몇 천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가 높아 그분은 부가가치가. 근데 우리는 노래방 가서 부를 때마다 동전을 집어넣으세요. 동전을 집어넣으세요. 아 우리가 뭐가 없구나. 그래 왜 공부합니까? 왜 노력합니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도 뭐도 나라도 크게. 그래서 내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던져주고 싶은 말, 부가가치를 높여보자. 잘 봐. 쇠덩이가 하나 있어 이렇게. 이 쇠덩이를 고철이라고 그래. 그냥 팔면 만 원이야. 얼마요? 만 원. 어. 근데 이걸 만 원 주고 팔았더니 돈이 안 돼. 그래서 연구를 했어. 가지고 이걸 바늘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100만 원이야. 그냥 팔면 얼만데? 만 원인데. 뭘 만들면? 그 100만 원이야. 에이, 더 연구해봤어. 그래가지고 시계 부속을 만들었어. 1억이야. 뭘 만들었더니? 시계 부속 만들었더니. 에이, 더 연구했어. 컴퓨터 칩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100억이야. 이게 뭐요? 부가가치야. 부가가치. 그러니까 그냥 원자재는 얼만데? 만 원인데 이것을 노하우가 부가가치 있는 노하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됐어요? 100억이. 그게 기술이야. 그게 기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서 여러분 인생이 부가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울은 뭐가 떨어졌어? 부가가치가 떨어졌어. 다윗이 그 놈을 딱 죽이니까 뭐가 높아졌어? 그때 여자들이 푼수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절대 암컷은 수컷 앞에서 수컷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수컷 돌아버려. 난 진짜 나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진짜 난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물론 뭐 내가 내 얘기하기에서 좀 뭐하지만 그러면 내가 나보고 나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그럴 수도 없잖아 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좀씩 있어. 왜 그런가 하고 분석해 보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마누라가 신랑 앞에서 내 얘기를 너무 하는 거야. 그냥 아유 여보 저 장 목사님 아주 재밌어? 이쯤 하면 돼. 에이, 얼마나 재밌다고 얼마나 재밌다고. 그러니까 신랑이 그래 재밌어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가 살아라 이 자꾸다 가서 살아. 그래서 내가 요것도 먹는 거야. 그 원인도 많이 있어. 솔직히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맞을 것 같아요? 들릴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절대 신랑 앞에서는 딴 남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창회 모임을 가도 아이고 여보 여보 세상에 오늘 당신 동창 다 봤는데 당신이 최고더라 그래 보세요. 그러면 최고가 아닌 걸 알면서 무엇이 내가 최고냐 이래. 그런데 등신 같은 여자가 아이고 내가 미쳤지 당신 신랑 당신 친구들 다 괜찮더라 내가 보니까 진짜 당신만 형편없지. 그러면 그래 애들 다 우리 동창들 괜찮지 내가 좀 빠져 그러겠어요? 가 살아 가 살아 이 자꾸다 가서 살아. 그래가지고 테레비만 부서졌대야. 절대로
남자 앞에서 남자를 비교하는 거 아니오. 여자들이 결정적인 그런 생각도 못해요. 그 순간 사울이 그냥 그 속에 악을 안 품었더라면 그래 아이고 다윗아 너희서 여자들한테 인기 좋더라 이놈들아 이놈아 그러고 교만하지 말거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남자들은 왜 이렇게 죽여버린다고를 잘하는지 몰라. 죽여버린다. 거기서 평생 사울의 일과가 뭐냐? 다윗 잡아 죽이는 것이 일과요. 근데 내가 요새 이렇게 보면요, 우리 좀 성숙합시다. 우리 국민도 그렇고 우리 여기 의원님도 오셔서 내가 좀 해주고 싶은데 우리 국회의사당도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부가가치라는 말을 거기다가 넣으면 봐요. 애들은 한 시간 놀아도 그만 자도 그만 그냥 그러면 그만이요. 애 한 시간이 뭐 돈입니까 그것이? 그냥 자는 게 나 조용하게 차라리. 그러나 공부를 학생에게 한 시간 중요하죠. 저 같은 사람에게 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나아가 국회의원 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국회의원 한 시간하고 애기 한 시간하고 같은 시간은 한 시간이지만 다르다는 게 부가가치가. 국회의원은 299명, 이 나라 5천만 중에 대표로 299명을 뽑아서 거의 200조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하고 입법을 해서 이 국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신경 써서 노력해야 할 분들이 수준이 국회의원은 우리 수준이 아니지.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딱 요것 때문에. 옳고 그름보다 우선하는 게 우리 당이 그게 유익하냐? 당 유익을 국론보다 국가 유익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다. 모르겠어. 내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당이 설령 손해를 보는 아니 있더라도 나라의 유익이 있다면 나라의 유익을 따라가는 게 그게 국회의원이지. 그런 성숙된 분들이 국회의사당에 자리 잡고 그런 성숙된 분들이 모든 공직을 자리 잡고 그런 성숙된 분들이 앞서가면 우리 같은 뭐 시민이야 얼마나 잘 따라가겠어. 그냥 열심히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의 부가가치를 높이자. 시작. 그것이 봐요. 미국은요 1년에 총 미국 사람이 벌어 들이는 돈이 14조 억 달러야.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너무 크니까 조금 줄 이게 미국이야. 예, 그럼 일본은 예, 한 5조 억 달러. 일본. 그러니까 이 일본이 미국 일본 뭐다 한 3배 크더라고. 우리나라는 1조 억 달러. 한국. 아이씨,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몇 배가 많아? 5배 정도가 많아. 이게 조금 정확하진 않는데, 비스름하게. 그러면 1조 억 달러면은 1달러가 1,000원이니까 얼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이게 1,000조야. 우리나라가 1년에 국민이 총 벌어들인 돈이 얼마라고요? 1,000조. 그러면 여기는 5,000조. 여기는 이제 못 세. 왜? 조우에는 잘 모르거든. 예. 그걸 가르쳐 드릴게. 단,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십조, 백조, 천조, 경.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경자를 넣는 거예요. 경, 그러니까 1경 4천조 원. 미국은 1경 4천조. 그러면 경 10경 100경 1000경 수 10수 100수 1000수 해 10회 100회 1000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고 목사는 별걸 다 알아 진짜. 자, 근데 심각한 게 뭐냐 보세요. 우리는 1년에 총 버는 돈이 얼마라고요? 1조 억 달러. 일본은 5조 억 달러. 그러니까 몇 배가 많아요? 자, 보세요. 1년에 5배인데 2년 지나면 몇 배 되는 거예요? 10배. 3년 지나면
15배, 4년 지나면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도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일본을 따라갈 거다. 그건 일본이 멈춰 있을 때. 그냥 가라고 그냥 앉아서 계속 금식이나 하고 그냥 있을 때 따라잡지 거기도 더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요 1, 2년 안에 잡히는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30년 정도의 시간을 잡아서 이거를 여기서 5% 성장을 해갈 때 우리는 1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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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적어도 20, 30년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갈 때 이걸 잡아갈 수 있는데 그런 마인드가 국민의 마음속에 없단 말이에요. 국민에게만 없는 건 또 그런데 지도자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인드가 왜냐하면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저렇게 행동을 안 할 거라는 거지.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잘 사는 건 내가 여기 있다니 잘 사는 것은 그래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것은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어? 그냥 잘 살고 말 일이지.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우리는 일본 사람이 36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 삼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36년 동안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이래야 이게 얘기가 되는데 아이씨 다 먹어놓은 거 그냥 토해놨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먹어놓은 거 36년이나 토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먹어야 돼. 그런데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먹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니까 합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개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상상이라는 건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저러다가 예라 그냥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냥 독도는 우리 땅이다 비켜라 하고 군함을 거기다 다 들이다 대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48시간 이내에 비켜라. 그렇지 않으면 무력으로 점령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싸워야지. 그냥 둘 수는 없잖아. 싸워야지. 근데 싸우면 이겨 져. 지는데도 싸워야 돼? 에? 싸워 봐야 알아? 바둑 둘 줄 알아요? 에? 바둑을 두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 바둑은 어떻게 매번 이겨? 이창호도 질 때가 있는데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 진 줄도 모르고 두면 그것이 요것도 먹는 거예요. 에? 적어도 뭐는 알아야 되는데 진 줄 알아. 여러분 보세요. 바둑을 보면 다 백불계승 흑불계승 그러죠? 그 불계승이라는 말은 계산할 수가 없다 그래 불계승인데 그것이 많이 차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세 집 이상 차이 나면 그건 안 된다고 보고 그냥 바둑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딱 이미 끝까지 안 가도 내가 몇 집 졌다는 게 목산이 딱 나와야 된다. 그것도 모르고 걔가 해봐. 걔가 해봐. 그러면 요거도 먹는 데니까. 져서 요거도 먹는 게 아니고 진줄도 몰라서. 바둑을 봐도 목산이 나오는데 국가 경쟁력이 목산이 안 되면 되겠어요? 전쟁이 무슨 장난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 지금은 진다 치자. 그러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언젠가 우리도 이길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거요. 그런데도 일제차를 타? 공주는 없이요. 왜? 돈 없으니까. 그러면 있으면 타면 돼? 그렇게 국민들 의식이 일제차가 싸고 좋다 그것만 생각했지 그것이 국가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그런 얇은 생각으로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지금 시대 내가 영국 가가지고요 영국을 가니까 대형 박물관에 가서 헨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원본을 보면서 내가 가슴이 붕 그러더라고. 헨델이 그 할렐루야를 치면서 막 감동해가지고 눈물을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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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눈물이 막 오선지에 떨어지니까 그 종이가 말리잖아. 그걸 보고 가슴이 붕 그러더라고. 그리고 거기까지 좋아 옆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보물이 거기 다 있는 거 있죠. 이게 왜 여기 와 있냐. 부여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때 내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이니까 평화로운 시대니까 놔두지. 세계적 비상시국이 오면 내가 반드시 와서 뺏어가지 않는다, 훔쳐가지 않는다, 다만 찾아간다. 내가 그거 찾으러 갈 때 저랑 같이 가서 찾아오실 분 손들어 봐. 안 들어? 이렇게 정신머리가 허해가지고 있는지. 아니 뺏어가는 나라는 뭐고 뺏기는 나라는 뭐요? 그때 내가 뭔 생각은 줬어요? 영국에 이렇게 와 있을 때 일본에는 얼마나 많이 가 있겠는가? 아마 내가 모르기는 해도 그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보물보다 일본으로 가져간 보물이 더 많은지도 몰라.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더 많으면 많은지 적진 않을 거야. 왜? 36년 동안 그 이전에 수도 없는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보물을 놔둘 리가 없지. 그 사람들이 다 훔쳐갔지. 뺏어가는 사람도 나쁘지만 뺏기는 건 등신 아니야 이거? 어쨌든 여러분 속에 뭐가 머물지 않게 하라? 악이, 그 다음에 음란이, 그 다음에 더러움이. 할렐루야. 왜? 이런 것들이 머물면 거기에 뭐가 붙어서? 마귀가 달라붙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못 가게 한다 이거요? 하늘나라를.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늘나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에서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기에 오늘 여러분의 탐하는 거나 음행하는 거나 더러운 것이나 악이 여러분 삶에 붙지 않도록 거룩하고 깨끗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